자, 여러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야, 만태가 내 핸드폰 어째서? 난 모르지. 누구의 핸드폰 아무나 꺼내봐. 이거 봤지? 자꾸 자기 물건 나한테 찾는다니까? 어? 자, 여러분, 오늘이 2월 29일입니다. 4년 전에 혹시 제 영상 보신 분 있으세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저는 세차를 안 해요. 귀찮아서. 남의 손에 맡기지. 돈 주고 시키거나, 출장 세차를 부르거나. 그렇죠. 근데 4년에 한 번은 내가 한다 그랬잖아. 2월 29일에만. 하필이면 올해가 윤년이야. 해야죠. 가야 돼. 형 손으로 해야죠. 그래서 오늘 세차를 하러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내가 내 손으로 차 닦는 일이 진짜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어, 만태가. 빨리 챙겨봐요. 너 세차용품 없냐, 혹시? 없어? 여기 많이 굴러다니고 있잖아. 에이. 저쪽에서 빨리 뒤적뒤적 해봐요. 빨리 에이씨. 여기저기. 난 제가 여기서 뒤적뒤적 할게. 세차를 안 하고 사니까, 여러분. 아유, 그냥. 우리가 그래도 용품점이라서 뭔가는 있단 말이야. 어디 구석구석 뒤지면 뭐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긴 해요. 여러분, 세차를 하러 왔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옛날에 광택, 저기, 아는 동생 불러다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동생네 가게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봐봐. 지금 비가 와. 저 봐, 비 와. 비 와, 비. 아, 여러분, 이거 내가, 사실 누가 비 오는 날 세차를 해요. 내가 이거 2월 29일 날 약속만 안 했어서 내가 안 한다, 오늘. 오랜만인데 우리 시청자들 인사 한번 하지? 안녕하십니까? 리플렉션입니다. 그럼 그렇게 인사하고 마는겨? 자, 그러면은, 연장을 꺼내자, 연장을. 요거 제가 좀 이따 나오겠죠? 공기 때문에? 오, 오, 깜짝이야.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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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자, 너무 돌리지 마. 15도. 멀리 잡아야 멀리 좀 보이게. 다른 거. 관심병사한테 총 쏘는 기분. 25도. 관심병사 임마? 형 만기 전역인데? 오, 야, 신기함. 일로 와봐. 번호판 먼지 지워지네. 내가 15도로 쪼개 갖고 얇게 해서 보여줄게. 형 그만해요. 이거 배터리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빨리 해봐요. 자, 이제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이거 배터리 충전식이라서. 자, 이제 품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이거 충전도 안 해왔단 말이야. 아, 내가 지금 박스 까자마자 그대로 들고. 문제 문제 내셔야죠. 잘 몰라. 아니, 세차 4년에 한번 하는데 내가 뭘 알아? 뭐야, 씨. 4년에 한번 한다니까. 오! 아, 씨. 다 비켜, 니네. 니네 다 비켜. 거기 있으면 죽어. 내가 봤을 때. 관심병사 맞아, 이거. 설마 이거 물 빼고 하는 거야? 사자 한번 부리는 느낌? 원래 이런 거지, 뭐. 원래 이런 품이 아닌데, 이거.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물 뿌려보면 될거 아니야. 아, 나휠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아저씨. 투입해. 형 너무 부려. 형, 세차를 맡기는 게 어때요, 형? 형이 하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부르세요. 아이, 타이어까지 다. 하라고 그랬더니. 다시 하셔야죠, 아저씨. 딱 이제, 딱 부리시고. 아니, 꿈을 원해 가면 좋아? 아니, 세차를 제가 안 하니까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원액이 있어요? 소중한 브랜보 6P 브레이크도 닦아주고. 이거 나름 6P예요. 차안 서도 6P야. 콧구멍이 없을 거 아니야. 솔도 해야 돼, 이거? 그럼요. 아, 귀찮아. 내가 이래 세차를 안 하는 거요. 아, 우리 저기 배PD 세차 좀 하시나 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 차만 하세요. 나래. 아, 얘 거야. 언제 세차를 해? 어? 저희. 아니, 내가. 아, 얘. 야, 너 들어와봐. 다시. 근데 내가 내 손으로도 세차를 언제 한다 그랬어? 2월 29일. 비 오는 날 세차. 이 4년에 한번 2월 29일이 와서 지금 하는 거요. 비가 와서. 비가 오든 말든. 도와주면서 뭐라고 좀 해라. 미트가 없어요. 자. 아니, 손에 기름 묻어 있어. 아, 요, 씨. 아이, 정비하다 와가지고 저거. 기름쟁이잖아. 에이씨.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 찍어서. 여기. 물을 뿌리셨어야 되는데 그냥 닦으시네. 어? 뭐. 그냥 키스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아, 이렇게 하면. 아, 그럼요. 물 한번 뿌리셔야죠. 아, 그냥 그렇대요. 빨리 그러면 물 뿌려요. 저기 시작할 때쯤 얘기를 했어야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위에서 거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비 오는 날 여기만 하얀 물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망한 거 같은데? 빨리 해, 빨리 빨리 계속해 쭉쭉. 아니 왜 내가 다 해? 제 거를 봐야 돼? 원래 이런 계획이 아니었잖아. 빨리 해, 빨리. 망한 거 같아. 어떡하냐 이거? 근데 왜 자꾸 나 혼자 하고 있는 거냐고 좀 묻자. 이건 탑에다 하면 안 되잖아. 아니 왜요? 아니야. 나 좀 전에 거품 나온 걸 보고서 안 하기로 했어 탑을. 야 이거 혼자 다 하려면 날 새 좀 투입해. 당구 15. 푹. 푹. 당구 15 내도 한번 아니고. 말만 하지 말고 좀 와봐. 아, 네. 형. 야 면적도 큰데 좀 와봐. 아 씨. 내가 카메라 들을까? 아 아니요. 내가 들어도 될 것 같아. 아 제 직업인데요 왜? 어? 제 일을 뺏어가지 마세요. 아 내가 들어도 될 것 같다니까? 아 큰일 났네 이제.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제 내가 카메라 핑계가 안 되네. 너 이제 카메라 아, 너 이제 카메라 핑계 못 대. 아 이제 카메라 핑계 안 되네. 칼같이 일해야 돼. 내가 아니 사실 내가 2월 29일에만 땅 뜬 사람이 맞긴 한데 그걸 방송으로 말을 하진 말았어야 그냥 오물정 좀 넘어가고 좀 어? 그럴 수 있는 문제 아니었어? 그지 말을 비, 말을 왜 뱉어가지고 비 오는 날 입이 방정이요. 어, 비 맞으면서 지금 밖에 비 오잖아. 여러분 그 그래도 봐 얼마나 정직해. 약속을 지키려고 비 오는 날 세차를 하고 있잖아요. 형 왜? 저 허벅지가 안 좋아서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팔도 아파요. 팔도 지금. 네 어제 보드 타고 와서 그런 거 아니오? 형 이상하게 오른쪽이 지금 다 아파요. 이건 제가 좀 비가 와서 안경이 뿌얘졌어. 날이 습해서. 진짜 비 온다니까? 아 닦자 닦고. 아우 이제 닦고 끝내. 자 이거 내가 4년에 한번 세차하는데 뭐 어렵게 할 필요 있어. 대충해. 근데 이렇게 닦아도 어. 형 밖에 비 왔는데 닦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밖에 비 오잖아. 그냥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네. 아 씨. 근데 다들 시청자분들은 다른 걸 원하실 거예요. 그렇긴 해. 시청자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빡시게 구르는 걸 원해. 이제 연장 들어가지. 야 여러분 그래도 전동 스포일러가 또 이럴 땐 편하다고요. 올라가잖아. 없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아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서로 하나 둘 셋. 야 사람이 세 명인데 내 편이 없냐 니네는? 오 세차 같은 세차를 하시는데 뭐요? 왜 이렇게 흔들려? 커버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 깨끗하네. 응. 다음부터 돈 주고 맡기시는 걸로. 그래야지. 집중하지 마시고. 4년 동안은 또 네가 하는 거야? 아니 계속하세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아니야 형이 저기 2월 29일에는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년 뒤에 일, 형 일 없는 날마다 전화를 하란 말이야. 여러분 차를 바꿔갈게요 이러면서. 자 일단 닦았습니다. 다 닦았는데 아휴 이거 어떡하냐. 닦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은. 야 짐 다시 실어. 4년 만에 돌아온 썸즈 직접 세차하기. 4년 뒤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세차를 하고 나왔는데요 뭔 의미가 있나 싶어. 비 오잖아 이게 뭔지 싶어. 아니 내가 말을 안 뱉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게 뭔지 싶어 이게.